지금까지 화면 조정을 위한 조정표와 음악을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즐겁고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는 저희 KBS는 올해의 연중 캠페인 주제를 1992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살린다로 정하고 나라의 장래를 온 국민이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KBS 텔레비전의 수신료와 광고 수입은 좋은 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사업 그리고 해외방송 등 여러분을 위한 방송사업에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KBS 텔레비전은 방송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다음 달까지 치르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오는 95년 이후로 미루되 지방의회 선거와 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오전 민자당사에서 이동호 내무부 장관과 김용태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당정회의를 열어서 단체장 선거를 국회의원 선거의 중간 성격으로 교정하기로 하고 가급적 선거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의회 선거와 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민자당의 대통령 후보인 김영삼 대표는 오늘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연희동 집으로 예방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부동 여권의 결속과 앞으로의 정국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영삼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범 여권이 결속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특히 이런 차원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화해하는 것이 역사적, 현실적 측면에서 바람직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과의 화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말하고 특히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의 김대중 이기태 공동대표가 오늘 오후 당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한 후보 등록을 마침으로써 민주당은 계파 간의 갈등을 수습하고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돌입했습니다.